네, 꼬티비 측님 안녕하십니까. 꼬덕크 이명숙 기자입니다. 오늘 새벽에 끝난 토트넘과 첼시의 프리미어리그 5라운드 경기, 첼시의 3대0 완승으로 끝났습니다. 일단 경기 전부터 상당히 좀 관심을 모았던 부분이 바로 손흥민 선수의 선발 출전 여부였습니다. 손흥민 선수가 레바논전, 이제 9월 7일 레바논전을 앞두고 뭐 오른쪽 종아리에 좀 불편함을 느껴서 이제 레바논전 빠지고 지금 한 2주 정도 쉬었고 이제 토트넘 두 경기를 빠졌는데 이제 첼시라는 상대가 아무래도 토트넘 입장에서는 좀 첼시전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손흥민 선수가 중간에 이제 뛰게 될 것이냐 아니면은 첼시전도 건너뛸 것이냐 뭐 그런 좀 예상이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첼시를 상대로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. 뭐 손흥민 선수와 함께 뭐 케인 선수 그리고 알리 뭐 로셀소 이런 선수들이 모두 다 선발로 나왔고요. 그래서 확실히 손흥민 선수가 돌아오니까 토트넘의 그런 공격 템포가 좀 살아나는 모습이었습니다. 지난 주말에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3대 0 아주 정말 좀 굴욕적인 뭐 무기력한 완패를 당했던 토트넘이었는데 첼시를 상대로 그래도 좀 전반전에는 좀 몰아치는 모습이 보였어요. 특히 뭐 전반 중반에 손흥민 선수가 뭐 상대 뭐 케파 골키퍼와 1대1 찬스를 맞이하기도 했었는데 뭐 케파 선수가 좀잘 뛰어나왔죠. 그래서 잘 막았고 이 과정에서 손흥민 선수랑 케파 선수가 좀 크게 부딪혀가지고 뭐 이제 의료 스태프도 들어오고 그래서 순간 좀 가슴 철렁한 순간이 있기도 했는데 다행히 손흥민 선수는 뭐 부상이 아니었습니다. 특히 그 오른 종아리가 안 좋았는데 그 오른쪽 다리가 케파 선수와 좀 엉켜서 넘어지는 모습이었거든요. 그래서 좀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막 부상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. 그래서 이제 첼시가 뭐 토트넘을 상대로 뭐좀 두들겨 맞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이제 강팀은 강팀이다라고 느꼈던 것이 세트피스 한 방으로 선제골 넣으면서 바로 분위기를 바꿔버렸습니다. 이제 후반 초반에 티아고 실바 선수가 이제 헤딩으로 골 넣으면서 첼시가 리드를 잡았고요. 그리고 뭐 캉테 선수가 중거리 슈팅 때린 게 다이어 뭐 굴절 돼가지고 뭐 자책골로 되고 그리고 뭐 경기 종료 직전에 루디거 선수가 한골더 추가하면서 첼시가 3대0 승리 거뒀습니다. 뭐 일단 첼시의 승리도 승리지만 손흥민 선수가 아마 지금 정상적인 몸 컨디션이 아닐 텐데 첼시전에 선발로 나와서 또 풀타임까지 뛰었지만 그래도 좀 경기 결과가 좋지 않아서 좀 그런 아쉬움이 좀 있고요. 아무래도 저희뿐만 아니라 손흥민 선수가 가장 아쉬울 것 같아요. 이번 경기에 이제 저희 송재준 에디터가 영국 런던 현장에 나갔는데 경기 끝나고 손흥민 선수 표정이 정말 안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. 이제 고개를 푹 숙이고 정말 좀뭐 당장이라도 이제 울것 같은 표정으로 좀 되게 의기소침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데 뭐 실제로 조금 약간 훌쩍이기도 했다라고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. 그래서 뭐 이제 손흥민 선수가 뭐 침울해하고 있으니까 주변에 있던 뭐 첼시 선수들이나 뭐 토트넘 선수들이 다가와서 뭐 등도 두들겨주고 위로도 해주고 뭐 상대팀 감독이었던 투엘 감독도 와가지고 뭐 손흥민 선수를 위로하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좀뭐 상당히 이제 손흥민 선수가 지금 뭐 아픈 와중에도 그 통증을 참고 이제 풀타임을 뛰었지만 뭐 첼시를 상대로 좀 완패를 당한 거에 대해서 뭐 특히 손흥민 선수가 또 승부욕이 센 선수니까요. 그것에 대한 좀 아쉬움을 좀 그렇게 털어놓지 않았나 싶습니다. 그리고 그 와중에도 손흥민 선수가 상당히 좀 프로페셔널하다라고 느꼈던 게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뭐 홈팬들을 향한 박수 잊지 않고 박수 보내주는 모습이 손흥민 선수 역시 프로답고 좀 멋지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토트넘의 다음 경기가 돌아오는 주중 울버햄튼과의 카라바오 컵 3라운드 경기입니다. 또 울버햄튼에 이제 황희찬 선수가 뛰고 있기 때문에 황희찬과 손흥민의 코리안 더비가 또 상사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고 이제 두 선수가 또 영국 무대에서 어떤 뭐 선의의 경쟁을 펼치게 될지 그것도 상당히 좀 주목할 만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. 울버햄튼전이 끝나면 토트넘은 또 아스널과 이제 북런던 더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. 좀 상당히 또 아스널과 토트넘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양팀 상황이 뭐 그렇게 썩 좋다라고 할수 없기 때문에 뭐 누누 감독과 아르테타 감독의 단두대 매치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을까. 뭐 비록 시즌 초반이지만 이 북런던 더비에 의외로 많은 것이 걸려 있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. 네, 저희가 오늘 준비한 여기까지고요. 저희는 다음번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